고요. 자, 왼쪽에서 코너킥 조금 낮게 갑니다. 아, 뒤쪽에서 들어갔다. 지금은 자체 골 같은데요. 굉장히 이러시가 김해시청이 김포FC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슈팅 이후에 김포의 수비진들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공격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김포에게 부담을 줬고 그런 부분이 김포의 자체 골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행운도 많이 따라줬던 득점이고요.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김포FC의 경우에는 이미 자체 골이 나온 바가 그렇죠. 있어요. 네. 경기 막판에 자책골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김포였는데 네. 이번에도 두 팀의 맞대결은 자책골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심에는 역시나 김창대가 있고요. 아스피드가 있어요. 그리고 정희찬 공간만 쓰고 정희찬 들어왔어. 정희찬 스코어를 1대1 동점을 만드는 김포FC.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김포도 굉장히 공격 전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갔었는데 네. 정희찬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중앙 쪽에 대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김해의 수비진들도 어느 타이밍에 정희찬을 막으러 나가야 될지 좀 망설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정희찬 선수가 또 과감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김포의 우승 경쟁의 마지막 희망을 다시 한번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희찬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 쪽의 공간을 바라보면서 정말 빠른 스피드